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6평 일주일 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평 대비 전략으로 7주, 5주, 3주, 그리고 마지막 1주까지 홀수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자, 마지막 1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우리 연구실 안에서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컨텐츠 팀, 출제를 함께하고 검수하는 컨텐츠 팀의 조교들은 시험 일주일 전에 무엇을 했는지 단톡방에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에 공부했던 모든 걸 복습하셔야죠. 6평이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즌 1 겨울 시작부터 내가 공부했던 모든 개념, 기출, NZ들 복습하기, 틀렸던 문제들 확인하기, 그리고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 그때 틀렸던 것들이 아주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그때 틀렸던 것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때 왜 틀렸는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여전히 어렵다면 그 부분에 있는 개념이나 접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찾아가서 채우시고, 가장 좋은 교재는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야. 거기에 틀렸던 것들, 내가 어려워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래서 개념 에센스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누적 복습하는 거 마지막에 잊지 마시고, 세컨 찬스 10 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개념 노트 읽어주시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때 머리에 하나의 개념이 뜰수 있도록 전체적인 읽어내기 복습 꼭 하시고, 문제풀이 기출 100선, 50선 넘겨가면서 틀렸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다시 한번 손대서 풀어보시고, 여전히 어려우면 강의로 확인하고, 괜찮으면 지나가고, 컨택트 또는 준킬러 스팟, 어려웠던 모든 것들, 틀렸던 것들 오답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게 시험 직전 천우신조예요. 천우신조는 30문제를 통해서 모든 개념과 접근이 한 번씩 지나가게 하는 30문제 두 세트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있다면 발견하게 해주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전체를 스캔해 볼수 있는 모의고사가 돼줄 거야. 그래서 두 세트 풀어보시고 그 안에서 발견된 허점들을 찾아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출들을 짚어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전체를 빠르게 스캔하고 허점을 채울 수 있게 하는 모의고사로 활용을 하세요. 여기 천우신조가 이제 레퍼런스가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강의가 모두 올라가 있고 강의 옆에 첨부 파일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준킬러 스팟 천우신조 전부 다그 문제를 출제한 포인트, 개념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서 몇 강, 몇 분부터 몇 분까지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출을 풀어보고 싶으면 개념 에센스 또는 기출 100선 50선에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문제의 해설이 몇 강,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있는지까지 조교들이 전부 작업을 해서 첨부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내 전체를 한번 스캔해 볼수 있다라는 것, 시험 직전에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천우신조를 이미 풀고 복습하신 분들은 허점들을 발견했을 거고 채우는 과정일 거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틀렸었는지 다시 한번 오답 정리해 주시고. 자, 그렇게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원 시험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2024학년도 작년 6평, 9평 수능 요세 개의 시험지를 통으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도 들어보시고, 반드시 평가원 전 전체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통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돼. 이렇게 기출과 우리 천우신조를 섞어서 잘 복습을 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네, 6평까지, 6평 직전까지 든든하게 시험 준비를 할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6평 전 시험 준비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9평 전에 조금 더 보완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완성된 시험 준비 과정을 수능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한 연습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컨텐츠 팀 조교들의 노하우, 일주일 전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건 오답 정리였어. 첫 번째는 오답. 그리고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실수 포인트. 오답이라는 것을 종이를 잘라 붙이고 되게 이쁘게 모으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봤던 교재를 쭉 넘기면서 틀렸던 것들, 틀렸다가 고친 것들, 맞았지만 전혀 본질적 접근과 다르게 풀었던 것들, 본인이 필기해 놓은 것들을 기준으로 쭉 한번 보는 것, 틀렸던 것들은 다시 새롭게 그 문제를 읽으면서 다시 풀어보는 것. 그리고 나만이 하는 실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많이 했던 실수들, 그 실수들을 쭉 정리해보는 것.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조교 중한 명은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을 안 하는 그런 실수를 자주 했었대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 체크하는 것.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글씨를 정확하게 또박또박 쓰지 않아서 내 글씨에 내가 속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글씨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써야지라는 생각. 급하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 있죠? 정확하게 천천히 푸는 게 사실은 생각을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일 수 있어. 그래서 오답, 실수, 체크하기 당연하겠죠? 그리고 가장 본인들이 약한 준킬러. 준킬러를 모아서 준킬러 30문항을 90분 동안 풀기, 요런 연습을 했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주 센 킬러나 아주 쉬운 비킬러가 아닌 내 시간을 허비하게 할수 있는 준킬러를 모아서 풀어봤다라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실전 연습을 했는데, 이 엔실모라고 해볼까요? 처음 보는 실모, 우리 천우신조 같은 그런 실모와, 그리고 기출 실모. 적절히 섞어서 5대5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 마지막까지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훈련, 또 무뎌지게끔 하지 않기 위해 계속했다. 둘을 적절히 1대1 비율로 섞어서 잘 공부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실무를 봤을 때에 그때 어떤 실무든 내가 틀린 문제가 나왔다면 왜 틀렸는지, why. 이 why가 우리가 늘 좋아하는 why이긴 한데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확인했다. 그러니까 틀렸을 때이 문제가 원하는 개념, 그 출제 의도, 그것을 몰라서 틀린 건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조건, 그걸 놓친 건지, 어디를 놓쳐서 내가 이 문제를 틀린 건지를 분석했대요. 그래서 실무를 어떤 걸 풀든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이분들이 떠들었는데, 네. 그리고 에센스 누적 복습은 거의 우리 조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전에는 요 바로 일주일 전에는 내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22번, 30번을 푸는 것은 지양했다. 아주 현명하죠. 22번이나 그러니까 요런 어떤 실무를 하나를 푸는 거를 제외하고 새로운 문제, N제로 공부를 한다면 22번이나 30번. 그러니까 요 문항이 의미하는 건 완전 어려운 문제 킬러겠죠.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마지막에는 공부했다. 왜냐하면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친구는 자신감이 막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어려운 4점, 쉬운 3점. 아니지. 아니죠. 어려운, 반대로 말했죠. 방금 써놓은 거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죠. 다시. 어려운 3점, 쉬운 4점.
4점, 이렇게, 어려운 3점, 쉬운 4점 문제들을 좀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 요런 문제들 한 10개, 뭐 이런 거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10개, 10개, 이렇게 연습하면서 풀었대요. 뭐 기출 통모의나 이런 것들의 그 메인 문항을 제외하고 다다닥 풀면 되죠. 그리고 그런 쉬운 문제들은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가 딱딱 기억이 나지만 쉬운 문제는 그게 어디서나 볼수 있으니까 그냥 기출 통모의에서 2024학년도가 아니더라도 기출 통모의에서 1번부터 12번 정도까지 1번에서 11번, 1번에서 12번 그런 쉬운 문제를 아주 빠르게 실수 없이 착착 푸는 연습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보다는 1번에서 12번 요 정도를 한 세트로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을 때 또는 계산 실수하지 않고 착착착 푸는 연습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은 시간에 기출 통모의 기존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 통모의를 몇개 이상 풀어보기는 무리가 있을 거야. 2024학년도 또는 이걸 푸신 분들은 2023학년도 딱 1년치 6구 수능 3세트만 풀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요 연습에는 다른 연도, 2022학년도나 2021학년도 이렇게 쉬운 문제들 풀수 있겠죠. 6구 수능을 이용해서 풀면 될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재밌는 노하우죠. 네. 근데 요거 선생님도 실수, 저 실수 많이 해요라는 친구들한테 연습해라고 하면서 요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12번 또는 요즘은 12번도 조금 어려우면 11번까지도 괜찮아. 쭉 끌고 실수하지 않고 계산을 착착착착 해내는 연습. 이걸 이용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교들의 노하우를 선생님이 정리해서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컨텐츠랑 연계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없는데 요런 거 했대요. 요 그림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수투 에센스 한장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투라는 그 과목이 1단원에서 마지막까지 내 머릿속에 빠짐없이 모든 개념으로 딱 자리가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장 정리. 요거를 책을 보지 않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평가원 시험 전에 한장 정리. 에센스의 각 단원의 각 주제들을 요렇게 정리한다. 이걸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다시 이 손으로 이어져서 뱉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습들도 했다라고 해요. 우리 조교들은 어떤 단원의 어떤 개념 툭 치면 툭 튀어나오거든요. 선생님이랑 문제를 만들고 검수하고 피드백하는 과정 속에 아 그거 있잖아 요 개념 써볼까 그러면 아 그럼 되겠네요 아 숫자를 이렇게 바꾸면 이 개념까지도 같이 사용하게끔 할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이때 말이 탁탁 통하거든요 이게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개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조교들의 노하우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작년에 유행했던 말인데 중요한 건 시험 직전까지의 노력이고 시험 직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 거야. 이미 끝났거든. 이미 게임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날 하루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최고의 집중력으로 끌어올려서 시험지에 다 뱉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 마지막 순간에 진심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 그 정도가 그날 하루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닐까.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건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것이다.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성적 어떻게 나올까, 시험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될까 이런 고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다 알겠지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요 생각 명심하시고 편안하게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만큼 공부한 수험생은 없다. 내가 보증한다. 선생님이랑 개념 에센스 기출 준킬러 컨택트 천우신조 진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공부한 수험생은 없어요. 주변과 비교할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도 느끼잖아. 아, 정말 내가 나를 넘어서는?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또 다른 내가 되는,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또 이기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하루하루 엄청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아마 6평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일주일 또 흔들리면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또 선생님 끝날 때 끝났다라 안 끝나죠? 마지막 일주일에 벌써 압박감이 커지면 도피하는 마음으로 나는 9평을 준비해야지. 그 다음 시험을 또 생각하게 하는 거 제일 나쁜 거야. 끝까지 6평만 생각해. 알겠죠? 끝까지 6평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